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허주행 수의사. 병원 일을 마치자마자 찾은 곳은 또 다른 양봉장인데 오늘 이곳에서 중요한 작업이 예정돼 있다고. 어떻게 왕대는 잘 익었어요? 예. 오늘 이제 바로 이식하시는 거죠? 예. 틀을 들어올리자 아이고 요 땅콩처럼 생긴 게 바로 왕대라고. 그 안엔 여왕벌이 있다는데. 혈통 한 통에는 여왕벌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인공적으로 이렇게 여왕벌 양성해서 기존의 한 통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두 통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여왕벌을 키워 꿀벌의 수를 늘리는 이 작업은 올 겨울을 지나면서 좀 꿀벌 소실이 좀 있어서 바로 꿀벌 실종 사건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월동 중이던 꿀벌들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사라지자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전에 뭐 새로운 병 생길 때 약간 충격은 주었지만은 이렇게 막 사라지고 막 이런 것까지 심하지는 않았어요. 뭘 알고 당하면 괜찮은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당하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전국에서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초유의 사태. 대체 원인은 뭐였을까? 저희도 명쾌하게 딱 요 하나의 원인 때문에 아니면 한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이 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이상 기후라든지 그런 뭐 온난화라든지 그런 기후 조건들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민한 꿀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 때문에 지금으로선 꿀벌들의 개체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를 위해 왕대를 일벌과 숲벌 무리에 옮겨 여왕벌을 새로 양성하는 일을 도운 허주행 수의사. 그리고 다음 날. 오, 됐다. 드디어 왕대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나온다. 마침내 왕대를 깨고 모습을 드러낸 여왕벌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여왕벌의 탄생은 꿀벌의 산란으로 이어지는 바. 덕분에 벌통 안에선 새로운 벌들이 계속 나고 자라며 꿀벌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겨울철에 벌도 많이 사라지고 봄에 질병도 많았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꿀벌이 꿀벌답게 건강하게 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허주행 수의사의 고민과 노력은 농가의 농민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꿀벌이 뭐 사라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뭐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꿀벌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꿀이 없어지는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스럽게 먹었던 그런 뭐 농작물이라든지 과수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이 덜 되기 시작하고 인류가 이제 식량 안보를 겪게 되는 거죠. 이번 뭐 기회를 통해서 짧지만은 꿀벌이 이런 중요한 기능 생태계 유지 보전의 역할을 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꿀벌이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